신사기 치화기. 오늘은 신사기 치화기의 후반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제야, 너는 풍백이 되어 명령을 맡으라. 위에서 베풀고 아래서 행함이 명령이요. 위에서 행하고 아래서 본받음이 교화이니 그 명령을 거듭하되 바람이 땅에 불듯 오직 고루하여야 교화가 이에 두루 퍼지느니라사. 풍백은 최고의 입법 담당이고 행정 담당으로서 명령 담당은 마가가 맡은 것으로 됩니다. 즉 마가의 직분이 풍백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편 명을 목숨으로 보면 생명이 되는데 이를 담당한 행정도 마가입니다. 말은 긴급히 명령을 전달하는 수단이며 국방을 담당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 시대의 행정을 오행육정, 다섯 가지 행정 담당과 여섯 가지 정무가 되는데 마가가 명령과 국방을 담당한 것을 나타냅니다. 윷놀이에서 도는 1점인데 행정부로는 저가로서 보건사회부장 관격이며 방위로는 중앙이고 개는 2점인데 구가로서 치안 형벌 담당으로 내무부와 법무부에 해당하고 위치로는 서쪽이면 글은 3점인데 양가로서 선악 담당이며 법무부와 교육부에 해당하고 위치로는 북쪽이며 유춘 4점으로 우가로서 농사 담당이며 농산부에 해당하고 위치로는 동쪽이며 모는 5점으로 말 마가로서 명령 목숨 담당이며 위치로는 남쪽입니다. 이 5가 제도는 곧 5부 제도로서 근세 조선시대에는 2호 예병형공의 6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5가 제도는 이미 한인 한국, 천국, 하늘나라 시대에 행해졌고 한웅께서 이 제도를 밝은 땅에 그대로 실현한 것입니다. 한웅의 개천은 단순히 하늘을 열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열었다, 하늘나라를 세웠다, 곧 하늘나라의 이치, 하늘나라의 제도, 즉 천부 하늘 뜻을 땅에 실현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야, 너는 우사가 되어 병을 맡으라. 물과 흙이 고르지 못하고 음양이 어긋나서 백성들이 흉하게도 일찍 죽나니 이 미리 방법을 베풀어 타고난 기운을 상함이 없도록 가물 때에 비 내리듯 하면 이에 가히 순하게 받을 수 있을지니라사. 우사는 최고 행정관직입니다. 질병을 담당한 부서는 지금의 보건사회부로서 당시에는 저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저가는 우사에 소속된 부서가 됩니다. 옥저가 봉해진 나라가 옥저입니다. 대부분 3, 4, 5가를 지낸 인물들은 제후로서 봉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태오복희 우사를 지내고 진제국의 천군이 되었고 염제신농은 우가를 지내고 염제국의 천자가 되었습니다. 치우천왕의 후예로 치시는 번안과 소위 구이중이 남이라고도 하는 남국의 천군이 되었고 고시씨의 후예로 웅씨는 마한 또 청구국의 천군이 되었습니다. 태자부루는 제2대 천왕이 되고 아우부소는 구려국의 천군, 부우는 진범국의 천군, 부여는 부여국의 천군으로 봉해졌습니다. 또 신지를 지낸 숙신은 숙신국의 천자로 여숙이는 예에 봉해졌습니다. 단군 조선 36주에는 이외에도 개마, 낭낭, 엄독홀, 비류, 홀본, 몽골이 등 군과 제후인 공우백자남의 기본 봉국들이 28수에 해당하는 수로 봉해지고 그 외에 조공하는 소국들이 72국에 해당하고 또 읍 단위의 추장이 맡은 나라는 3,600여 개를 넘었던 것입니다. 한 주가 가로 세로 각 천리로서 대략 제후국이 100리씩 하여 10X10으로 모두 100개가 존재할 수 있고 전체가 36주이니 최소한 군 단위의 나라가 3,600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의 남한 땅이 남북 1천리, 동서 약 1천리로 봐서 약 100개가 넘는 군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숙신아, 너는 뇌공이 되어 형벌을 맡으라. 효도하지 않음과 충성하지 않음과 공경하지 않음이 새 도적이요.
부지런하지 않음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과 허물을 알고도 뉘우치지 않음이 세 가지 포악함이니 이 위엄으로 억제하여 밝게 하고 조심하기를 우레같고 번개같이 하여야 백성들은 이에 징계가 될지니라가. 뇌공은 풍백, 우사, 운사와는 또 다른 직책인데 특히 형벌 담당이었던 것입니다. 바람, 비, 구름과는 달리 뇌, 우레, 번개는 특별히 위엄이 있는 무서운 존재임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숙신은 사람 이름으로서 신지의 직책을 맡기도 하였는데 숙신이라는 나라에 봉해져 나중에는 음루, 물길, 말갈, 여진, 청의 본토로 내려온 것입니다. 특히 청이라는 글자가 맑을 청인데 맑을이라는 말은 말갈, 물길과 통하고 눈물 땅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음루라는 글자의 뜻과도 통합니다. 그리고 숙신이 조선의 별칭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단군 조선의 첫 수도가 송화강 북쪽의 동쪽에 위치한 숙신 땅에 있던 아사달이기 때문입니다. 아사달은 지금의 하얼빈이라고 하는데 하얼빈은 하얼물가, 곧 하늘물가라는 뜻을 가진 말이 됩니다. 단군 조선의 두 번째 수도가 부여 땅인 백악산 아사달로 지금의 장춘인 상춘 즉 고구려 두 번째 수도였던 누련 또는 눌견에 있었는데 또한 부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부여의 위치로 보면 북부여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하여 길림은 동쪽에 위치하므로 동부여 땅이 되고 장단경은 지금의 심양으로 중부여가 됩니다. 숙이야, 너는 운사가 되어 선악을 맡으라. 사람의 마음은 가달되어 구르고 변하여 떳떳함이 없나니 착함은 담비요 악함은 가뭄이라사. 상으로서 착함을 권장하되 오직 믿었고 공평되기만 하면 백성들이 기뻐하여 악을 버리고 착함을 따르기를 상서론 구름이 모여들 듯 하리라사. 운사는 최고의 사법관입니다. 구름처럼 드리우며 교화하고 징계하는 직분입니다. 숙이는 여숙이라고도 적는데 예에 봉해졌습니다. 동해 이전에는 예라고 했습니다. 예는 당시 태백산 지금의 백두산의 동쪽에 해당하는 땅이 됩니다. 후대에는 예가 남쪽까지 내려와 삼척 등지의 동해로 역사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예읍의 추장이던 소시모리가 서기 전 2177년에 처형을 당하고 그 후손들이 우수국을 세웠는데 그 우수국이라는 나라가 춘천의 우수국이며 이 우수국으로 인하여 춘천의 맥국이 흥망을 거듭한 역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춘천 지역의 맥국, 우수국은 고구려, 신라 역사에 나타납니다. 현재 춘천 중도에 발견된 유적지는 우수국의 땅으로 추정되는데 소시모리의 후손인 대일량요하유. 나중에는 천조 대신이 서기 전 900년경에 춘천으로 와서 자리 잡았다가 서기 전 677년에 장군 엄파부랍이 구주의 웅습구마모토의 난을 진압한 공로가 있어 협야후로 봉해지고 그 아들 협야후 배반명 도반명이 500척의 배의 군사를 이끌고 삼도 지금의 일본 땅인 구주 사국 본주의 반란을 진압하였는데 사형제 중 막내인 반여원이 형들이 7년 사이에 모두 바다에 익사한 후 서기 전 660년에 소위 신유혁명으로 외를 세워 신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비서갑 신모에게 명령하사 길삼을 맡게 하시며 이르되네 옷이란 차고 더움을 막는 것이요 귀하고 천함을 표시하는 것이니 느 여인들의 작업으로서 가위질을 하고 바느질을 하여 백성들에게 베풀어 줄지어다사. 길삼을 맡은 최고의 신부는 비서갑 신모입니다. 신라 역사에도 왕비를 비롯한 부녀자들이 길삼을 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주로 길삼은 삼을 가지고 하기도 했으나 단군 조선 시대에는 누에실, 명주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산 유물에 옥누에가 있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이때부터 이미 누에실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옥루에는 서기 전 6000년 7000년경의 유적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비단옷은 역사가 깊습니다. 그리고 삼옷, 마이의 역사는 몇만 년이 넘는 것입니다. 신사기 조화기와 치화기, 삼일신 고봉장기의 기록만 보아도 서기 전 24417년에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충분히 가능한 역사가 됩니다. 비서갑 신모가 처음으로 누에를 쳐서 길쌈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하는 기록은 종종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중요한 것을 시행한 것을 두고 처음으로 베풀었다는 식으로 적는 경우가 많음을 볼 때 특히 역사적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항상 그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역사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역사적인 내용도 물론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는데 다시 시작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무조건 처음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차원에서 처음이라는 용어를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정음 글자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라는 차원에서 창제하였다 기록하는데 실제 역사로는 처음으로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글자를 재정비하여 훈민정음이라고 처음으로 말을 붙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신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은 새로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 태양이 뜨는 방향을 새라고 하는데 해가 떠오르는 날이 항상 새날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팽우가 명령대로 토지를 개척하여 산과 내의 터를 정하니기 고시는 비로소 백성들에게 곡식 씨앗 뿌리는 것과 화식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비서갑 신모께서는 처음으로 누에를 쳐서 길쌈하는 법을 만들어 음식과 의복과 거처의 제도가 정해지며 신지는 글자를 만들어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옥저는 시절의 기운을 순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일찍 죽는 일이 없게 하며 지제는 풍속을 살피고 숙시는 간악함을 금하며 괴 숙이는 어질고 착함을 권하여 상과 벌이 분명하니 남녀와 부자와 군신의 제도가 정해지니라 생략하고 남녀 부자 군신의 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공자 이전인 약 1800년 훨씬 이전에 이미 단군 조선에는 삼강오륜에 해당하는 인륜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이를 증명하는 기록이 바로 천부경을 모전으로 하고 삼일신고를 366사로 풀이하고 있는 참전개경 팔리온인 것입니다. 참고로 신사기 조화기에서 말씀하시는 구족의 분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인 한웅 한검 시대는 모두 구족의 나라인데 구족은 구안이라고도 합니다. 지역은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라고도 기록되는데 평방 10만리가 되며 평방 1천리의 나라가 1000개가 있는 것이 되고 이 안에 단군 조선의 사만 관경에 속하는 땀만 가로 6천리 세로 6천리로서 모두 36주 즉 소위 천자국 평방 1천리로 계산하면 36명의 천자가 다스리는 땅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단군 조선에는 진한 직할 4주, 마한 직할 2주, 번한 직할 2주 합 8주는 사만 직할 땅이며 나머지 28주는 윷놀이판의 28수에 해당하는 땅으로서 28군우국의 나라가 됩니다. 28군우국에는 구려, 진번, 부여, 청구, 남국, 숙신, 예, 개마, 옥저, 졸본, 고죽, 영지, 낭낭, 몽고리, 흉노, 선비, 견, 엄무우레, 양회, 개여, 김, 맥, 우수, 협야 등입니다. 물론 구족이 분포한 지역 안에 36주가 있으며 사만과 28소국이 있습니다. 구족의 분포는 1황족은 몽골, 만주, 한반도, 2방족은 송화강 동쪽, 3현족은 흑수 즉 흑룡강, 아무르강 유역, 4우족 또는 간족은 백두산 동쪽,
오양족은 백두산 남쪽의 한반도 지역, 육백족은 황하 중상류 지역의 사막지대, 칠남족은 중국 내륙 동쪽 섬지역, 팔적족은 양자강 남쪽 해안지역, 구견족은 삼이산 지역이며 이 중에서 방우, 양견의 사족은 황족에서 분파한 것입니다. 소위 중원 내륙 지역은 서기전 5000년경을 전후하여 황족 중에 웅족이 이주하여 서안 서쪽의 황하 중상류 지역에 살던 백족 중에 호족과 서로 땅을 다투다 특히 서기전 4000년경에 호족의 텃세로 전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배달나라 신시계천 즉 서기전 3897년경부터 서기전 3500년경의 태오복희와 여화 시대와 서기전 2700년경 치우천왕 시대를 거친 후 단군한검 즉 한검께서 아사달로 이동하여 조선을 개국한 서기전 2333년경까지 중원지역은 배달나라 중심지와 같았던 것이 됩니다. 서기전 2700년경부터 서기전 2333년경까지 약 300년간은 산동지역의 천구가 배달나라 단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위 황하문명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서기전 2500년경의 이전 시기 즉 서기전 3897년경부터 서기전 2500년경까지는 바로 배달나라 수도가 있었던 시기가 되면 서기전 2698년경부터는 소위 중국의 실질적인 시조가 되는 배달나라의 제후인 천자 황제 헌원 시대가 시작되고 서기전 2357년경부터 당요 시대가 되어 소위 황하 문명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황하 문명은 서기전 4000년경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됩니다. 황하 문명에 비해 요하 문명은 서기전 7200년경부터 시작되어 무려 3000년 이상 전에 해당합니다. 물론 하얼빈 지역도 서기전 7200년경부터 요하 문명과 같은 것이 되며 바로 배달나라 이전의 한국시대가 시작된 시기에 해당합니다. 서기전 7200년경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문명이 있다면 바로 마고시대의 문명이 됩니다. 흑피옥도 1만 5천년, 충주 소로리 벽시도 1만 5천년, 임실 등 지역의 윷놀이판이 새겨진 고인돌도 1만 5천년 윷놀이판 모양의 상징 도형인 만자 문양도 1만 5천년 이상 되었는데 이러한 유물이나 유적들이 곧 마고시대의 문명에 속하는 것이 됩니다. 신사기 치화기의 한검께서는 한웅, 한인은 물론 그 이전의 마고시대의 유습을 이었다고 기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2화 세계 억만세.